만델라 소년학교 관련해서요. 그 대학 입시반 신설이나 뭐 앞으로 지원을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소개라든지 지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건 길게 소개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 소년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조정한다는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보완책으로서 소년 수감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교화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원래 대한민국에는 소년수가 수감되는 소년교도소가 김천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대부분 많은 인구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숫자라든가 비중 당연히 이쪽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소년수가 김천에 있게 되면 가족들과 유대가 끊어지고 면회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봤고 그런 차원에서 저기 바로 이 남부교도소에 저희가 3월부터 일부를 소년교도소로 바꿨습니다. 그 소년교도소로 바꿔서 14세에서 17세의 소년 수감자들은 이곳으로 모두 모이게 되고 성인과 분리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소년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범죄 또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해야 하고 거기에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반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인생을 뭐 한 100년 가까이 더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도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과 지금 여건이 하는 한도 내에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들을 마련한 것이고 그 차원의 하나가 만델라 교육학교 이 학교입니다. 저희 교정직 공직자들 중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그쪽에 투입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수감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모셔서 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죄는 죄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편하게 해주겠다 이건 아니고요. 1번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교화의 1번으로 삼는 거지만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필요한 교육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작년에 소년, 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하면서 그거에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그거 약속을 지킨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촉법소년들의 연령 조정도, 신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